은퇴라는 생각을 할 때 굉장히 두려웠어요. 앞으로 겪을 건데. 절대 안 겪을 것 같은 표정인데. 많은 날 이제 겪을 건데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인정받고 그래 왔는데 이거 안 하면 뭐지? 다른 선수들 잘하고 하는 걸 보면은 그걸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는 아 이게 집착이구나. 그래서 이걸 딱 집착을 벗어나 보니까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야. 세상이. 그러니까 야구가 더 고마운 게 많이 보이고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. 뭔가 그게 이제 시작인 거예요 저한테는. 그래서 끝이 있어야 시작도 있다. 이게 와 박찬호 씨가 원래 그랬지만 작년 말에 혜민 스님 만나고 난 다음에 더 심오해졌어요. 말씀하시는 게. 엊그저께 혜민 스님과 저녁 먹었어요. 아 또. 네. 얼마 전에 혜민 스님이랑 둘이서 우리 집 앞에서 밥 먹었다면서요? 죄송합니다. 나를 왜 안 부르고 둘이서 밥 먹었어? 그래서 여기도 네. 없잖아요. 차인표 씨. 어 없어요? 없어요. 써서 줬는데. 있어요, 있어요. 어디? 잘 찾아보면. 나 이런 것만 찾아. 죄송합니다. 안에 있어요. 너무 많은 분들이 있고 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다 못 쓴 분들도 있어요. 근데 사실 그 이런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힘든 거 하면 오연경 씨도 참 어떻게 보면은 많은 연예인들한테 힘든 시절을 이겨내고 이렇게 오뚜기스처럼 다시 딱 바운스백하는 귀감이 되는 분이에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참 여자 연예인으로서 힘든 점도 있고 또 엄마로서도 힘들고 할 텐데 사실은 재기를 하고 다시 살아가고 여자로서 산다는 게 지금도 쉽지 않아요. 사실은 연예인이고 여자고 했는데 제 직업을 잃어버리는 일이 돼서 그게 사실 제일 두려웠고요. 턱도 또 너무 아팠잖아요. 그죠? 사실은 악관절이 제일 제 인생에 있어서 사실은 제일 슬프고 힘든 일이에요. 아직까지도. 아 지금도 아파요? 다른 사람들은 아... 뭐 다른 어떤 일 때문인 줄 아는데요. 전 사실은 많이 아파요. 아직도 발음도 잘 안 되고 피곤하면 이게 꼬이고 입술도 말리고. 전 사실 이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악관절이 너무 심해서 왜 이런 일이 왔지 하고 저 자체도 너무 쉽게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는 또 한국에서도 제일 큰 병원이니까 그냥 무조건 맡기면 다 되는 건 줄 알았어요. 수술한 거예요, 턱 수술. 네. 네. 그러니까 이 악관절을 수술한 거예요. 이게 턱하고 악관이 틀리더라고요. 네. 그런데 그게 그렇게 설명 없이 잘못됐을지도 몰랐고 그로 인해서 입이 여기 와 있어서 제 삐뚤이었어요, 별명이. 입을 요만큼도 못 열었고 한참 안 좋은 시기라서 병원을 갈 수 없었고 뭐 그걸 말로 하려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저는 이렇게 제가 죽어서 숨이 끊어져서 이렇게 띠 소리도 들어봤어요. 이게 네? 수술을 하다가 다시 미국에서 재수술을 하는데 그 이게 수술하기 전에 한 8개월을 다 교정해서 수술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또 수술이 너무 이 잘못해놔서 여의치 않은 상태였어요. 그래서 10시간을 수술을 했는데 너무 열어보니까 엉망이어서 다시 닫고 일주일 만에 다시 열었는데 이제 힘드니까 여기 뼈도 뭐 잘라내서 어떻게 하고 하다 보니까 기력이 쇠한 거예요. 그래서 못 깨어났어요. 못 깨어났는데 이제 소관을 여러 번 뜯었으니까 피가 계속 고이잖아요. 숨이 이제 막혀서 제가 거기 간호사를 다 집어 뜯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막 다 배설하고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숨이 딱 오면 삐 이렇게 되는 이게 느껴지는 막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과 다시 재활하는 과정 38kg까지 빠졌었어요. 뭐 입이 안 벌어져서 못 먹으니까? 못 먹고 상처가 있어서 염증이 나니까 그러기를 두 달 하고 미국은 장기가 아니고선 이틀 이상은 입원을 안 시키더라고요. 그러니까 옆에 모텔에서 두 달 동안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동료들이 있잖아요. 그렇죠. 네? 또 그런 생각을 하는 후배들. 저도 그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. 수도 없이.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게 두렵지 않고 그게 가장 편안한 길이라고 느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랬는데
엄마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, 엄마와 동생들의 그들에 대한 책임감, 그 다음에는 마지막은